시 한국의 유명한 노래 경연쇼인 트로트는 특히 가장 저명한 심사위원 중한 명인 장윤정의 퇴임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탈퇴는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보이콧 물결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번 이탈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연예계에 익숙한 이름이자 미스터트롯의 대심사 장윤정. 첫 시즌부터 트로트가 세 번째 시즌에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유명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단의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며 정기적으로 참가자의 기술과 성과에 대해 귀중한 평가와 논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차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장윤정에 대한 리뷰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팬들과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그녀가 특정 참가자, 특히 그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동일한 치리회에 속한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의심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장윤정으로부터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참가자 박재현이 포함돼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장윤정의 편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대중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자신의 성실성을 옹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중의 압력과 비판으로 인해 그녀의 입장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장윤정의 하차를 요구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비판이 극도로 가혹해지면서 이러한 의견은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트롯 3가 심사위원단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다. 장윤정은 김연자, 박선주와 함께 새 시즌에는 더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이 쇼에는 연예계와 K-POP 세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을 포함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은 심사팀을 새롭게 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심사위원을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재의 논란을 해결하는 동시에 방송의 신선함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C. 트롯 3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방법은 시청자들에게 편견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3 미스터 트롯의 경쟁 트로트 및 기타 음악쇼, 특히 킹 오브 싱어즈는 쇼에 추가적인 도전을 더할 것입니다. 가왕은 트로트 장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두 프로그램의 경쟁이 미스터 트롯의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로트 3 시청자 신뢰 회복, 공정성 문제 해결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한 가운데 장윤정의 하차는 새 시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됐다. 중요한 것은 에마어, 트롯 3는 이러한 변화가 인기를 유지하고 경쟁이 치열한 TV 시장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윤정의 하차는 미스터 트롯 심사위원단에도 큰 변화만은 아니다. 트로트 3은 리얼리티 쇼의 더 큰 공정성 문제도 반영합니다. 시청자의 관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작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